오늘 지마켓 옥션 지구 창업 설명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판매 전략을 우리가 취하여야지만 판매 활동이 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급에서 아니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마켓 옥션 판매를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육 한 번을 딱 들으시면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거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생방송하고 동영상 강좌를 같이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거를 반복해서 교육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제가 전체적인 맥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에서 디자인 전인 강의, 그리고 마케팅, 글로벌 샵,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한 지는, 연수로 한 7년 정도 된것 같고요.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에서는 4년 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매년 이제 한 달에 1,000명씩 이상을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 저희가 못해도 전체 아이디 기준에 전체 회원분들이 10에서 20% 이상씩 상승되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 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기초 강좌 대상자분들은 약 100에서 200% 이상 매출 신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센터 교육을 듣고 나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중간 매출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10% 이상 계속 매출이 신장되는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신규 사업자분들 있죠. 그분들은 200에서 뭐그 많게는 300% 이상씩 매출을 신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12월 그 1일부터 진행하는 오늘 강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달에 약 50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준비되는 교육 과정을 다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 교육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교육 목차는 전자상거래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하시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즉, 판매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 판매 상품의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실제 선정된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 방식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에요.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상품을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광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한달 동안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 발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 수익성으로 가져가는 게한 20%라고 가정할게요. 20%는 얼마예요? 약 200만 원이겠죠. 근데 광고비가 300만 원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오픈마켓 사업이든 또는 요프로 라인 사업이나 전체 사업에서 구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형태가 우리가 이 지마켓 옥션 지구라는 판매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기준까지도 오늘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 자료 조사하는 거, 아이템에 대한 자료 조사, 그리고 아이템 선정 방법까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성공 사례 분석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경쟁사하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센터 수강을 하고 나서 판매 성공이라고 하는 사례를 좀 보여주셨던 그런 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 절차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신 판매업에 대한 신고증, 발부 방법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판매 시작하기 위해서 지마켓 옥션의 이제 시작, 그리고 지구까지 추가적으로 판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픈마켓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도 오픈마켓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 즉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한 유통과 구매를 할수 있는 단계가 마켓플레이스라 그래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최근에 온라인에서 구매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 온라인에서 물건 한번 구매해봤다. 최근에. 네, 맨 뒤에 계신 사장님. 혹시 최근에 뭐 구매해 보셨어요? 헌금 뭐라고요? 아, 예. 아, 또 앞에 계신 분은요? 전기장판이요? 네. 자, 지금 두분 정도가 상품을 온라인에서 이번 주에 구매를 해 주셨다는데, 구매한 마켓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네. 혹시 지마켓 옥션 중에 있었나요? 있었어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지마켓에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마켓과 옥션에서 물건을 구매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럼 지마켓에서 어떤 사업자한테 구매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마켓과 옥션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온라인에서에 대한 거래량이 가장 높은 마켓인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어떤 판매자한테 구매했는지는 아직 기억을 못해요. 이게 이제 판매자분들이 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아직 전략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오픈마켓은요, 현재 전자상거래의 전체 규모를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65조라고 하는 B2C 거래량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그 기준 내에서 가장 마켓 중에 거래량이 높다는 게 이제 지마켓, 그리고 옥션,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오픈마켓의 장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마켓에서 판매자분들하고의 경쟁이 있고, 판매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구매했던 고객이 그 상품은 알겠지만 그 상품에 누구한테 구매했는지를 모른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고루 갇혀 있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이 채널 내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장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단점을 극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해서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고루 갇혀 있는 하나의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를 시작한 업체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약 20년가량 정도 됐다고 해요. 2017년에 20주년이라고 하는 행사도 한 마켓이죠. 여러분, 인터파크 들어보셨어요? 예, 인터파크가 97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옥션 사이트가 98년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게 이제 인터파크, 그 다음에 옥션. 2000년도에 지마켓이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 자, 인터파크사가 운영했던 구스닷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 쇼핑몰은 지마켓의 전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지마켓이 국내 가장 먼저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하나의 형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온라인에 있는 이 오픈마켓이라는 마켓 채널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하나의 비즈니스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객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판매자분도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2001년에 미국에는 이베이닷컴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최대의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요즘에 직구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베이라는 사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국내 2001년에 국내에 있는 옥션 사이트를 인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지마켓까지 인수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마켓과 옥션은 같은 회사죠. 즉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드리는 이 장소가 지마켓 옥션의 판매 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지마켓 옵션만 교육을 하시고 왜 11번가 교육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네, 회사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네, SK 자본력 가지고 시작했던 11번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네이버에 쇼핑 형태를 가진 스토어팜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까지도 점차 영향력을 좀 커지고 있는 형태가 국내 오픈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쇼핑몰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팡, 위메프, 뭐 이러한 소셜 커머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비즈니스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 쇼핑몰도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군을 확대를 시켜서 여러 판매와 판매 형태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판매를, 구매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 자료는요. 국내 16년도까지 B2C 온라인 거래액과 그리고 오프라인 거래액을 다 한번 자료화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형마트가 2016년도에 거래액 1년 거래액 52조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29조, 슈퍼마켓 37조, 편의점 20조,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약 65조 정도 거래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성장률의 그래프예요. 지금 2016년도 기준을 보자면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편의점, 그렇죠? 그 다음에 20% 신장률을 가진 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계속 작년도, 그러니까 15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계속 2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이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죠. 2015년도 33%, 16년도 25%. 왜 그럴까요? 편의점도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담뱃가 인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드시는 식사,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혼밥족들, 그리고 혼술족들, 다양한 1인 가구용의 상품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편의점에 대한 사업군과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군이 동시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장이 국내 유통 업계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 코시스라고 하는 자료고요. 국내 통계청 사이트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청 사이트인데요. 제가 밑에 URL을 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강좌로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오프라인에 약 50분 정도 계신데요. 온라인은 아마 150분 정도에서 200분 사이가 같이 접속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이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가까이 교육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만 비춰진다 그랬죠?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 그리고 오늘 교육은 딱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 사이트 질문이나, 그리고 교육 끝나고 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컴퓨터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들어가는 사이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접속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컴퓨터가 안 켜져 있잖아요. 오늘 컴퓨터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 화면을 같이 눈으로 보고 차후에 사무실 돌아가셨을 때는 여러분 PC에서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운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또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포털 검색에서 제가 통계청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자, 통계청을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오죠? 사이트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해보면은, 자,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통계청 핵심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에 있는 온라인 쇼핑 또는 모바일 쇼핑 또는 해외 판매 또는 여러분 판매하시는 아이템 기준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우리 전체 통합으로 온라인 쇼핑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온라인 쇼핑몰. 자, 검색을 해보면 통계표 자료가 21건이 조회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운영 형태별, 그리고 상품 군별, 그리고 판매 매체별, 상품 군별, 다양한 자료가 쭉 보여집니다. 자, 밑에 있는 자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자, 팝업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나타나네요. 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각 수치들이 나와요. 이 수치를 자세히 보면은 시점이라고 하는 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간을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2016년도부터 볼까요? 16년도 1월부터 볼게요. 1월. 그 다음에 17년도 1월. 최근까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 갱신된 게 17년 9월까지 갱신됐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통계표 조회라고 있거든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각 달마다 거래된 양들이 나와요. 거래액들. 그래서 최근 17년 9월 달에 보면은 지금 이 단위는 6조 단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단위가 100만원 단위의 절삭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금액이 6조 8천억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7월 달만 해, 그 9월 달만 해도 6조 8천, 거의 막 7조 정도 됐죠? 그리고 각 월마다 6조 이상씩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국내 B2C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6년도는 약 65조 이상을 거래한 걸로 좀 보고 있고, 제가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밑에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놨죠. 어디가 높아요? 약두 배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어디요? 모바일이 높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거수를 요청했던 분들은 쇼핑을 해봤다고 이번 주에 아마도 모바일에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맞나요? 아니에요? 또 우리 사장님 뒤에. 모바일로 하셨어요? PC로 하셨어요? 구매를 이번 주에? 네, 우리 사장님. 예. 모바일. 모바일로. 자, 보세요. 한 분은 PC, 한 분은 모바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PC의 구매가 없진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이용자들은 모바일에서 결제를 하고 있고 상품 종류에마다 달라요 또. 밑에 한번 볼까요? 컴퓨터, 전기, 소프트웨어, 의복, 신발, 가방 이러한 각 분류가 나오는데 분류마다 모바일이 높은 곳이 있고요. 거래액이 PC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곳이 있죠. 그래서 내가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요. 여성 의류, 남성 의류 또는 여러 가지 자파 상품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모바일에서 절반 이상 거래가 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조금 더 고관여 상품들이 있죠. 한번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또는 조금 더 비싼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귀금속들. 그런 상품들은 모바일 액정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C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가격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런 상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PC에서 주문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 게 현재 온라인 거래액의 현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다 까먹으셔서 또? 네. 인터넷에서 통계청 들어가 주시고요. 통계청에서 코시스라고 하는 국가 통계 포털 들어가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을 하셔갖고 현재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비자들의 거래액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발생이 더 많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 자료는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엑셀 파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엑셀로 필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필터 가공해서 이 데이터만 내가 따로 보거나 그거를 어느 정도 황산해서 몇 퍼센트의 기준인지도 보거나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국내에서 발표되는 보도자료나 그런 통계자료는 이 코시스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그래프는요, 제가 그러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쇼핑몰들만 따로 거래액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지마켓 옥션 기준은 두 사이트 합쳐서 약 14조 원의 거래액을 1년 거래액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번가 5조에서 6조라고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약 3조.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약 3조, 그리고 쿠팡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약 3조의 거래액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체 전자상 거래의 65조 시장 중에서 오픈마켓들, 전체를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거래액들이 대부분 약 18조에서 20조죠. 그 중에, 자, 지마켓 옥션이 이 오픈마켓 거래액 부분에서 약 7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모여있는 마켓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모델을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지마켓 옵션, 그리고 고객 수는 약 2천만 명이라는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회원분들도 상당히 많죠. 22만 명의 회원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죠. 요거 갱신된 자료 14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유통업체, 뭐, 오프라인 포함해서의 유통업체들, 뭐, 신세계나 롯데, 이러한 다 포함하면은 국내 유일하게 거래액들이 약 4등까지 올라온 시장이 지마켓 옵션 시장이에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쇼핑몰을 네 가지로 좀 분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쇼핑몰의 분류는 크게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분리를 해요. 첫 번째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쇼핑몰이라고 보면 롯데닷컴 또는 SSG닷컴,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쇼핑몰들은 종합몰 이렇게 부르죠. 종합몰에서 물건을 또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자, 종합몰, 이 롯데닷컴의 장단점은 뭘까요? 판매자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보면 내가 내 상품이 롯데닷컴에 입점이 돼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내 브랜드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죠. 브랜드 강화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상품이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소품종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유기농이나 또는 순수 제작한 제품이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산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싸죠. 심지어는 두배 이상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형태도 판매가 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이 가치를 적용해서 롯데 또는 신세계라고 하는 대형 종합몰에다가 입점을 시키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판매자분들이 종합몰에 들어가는 입점 중에 하나가 브랜드 강화예요.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존재를 하죠? 어떤 단점이 존재를 해요? 수수료가 가장 비싼 마켓이에요. 못해도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30%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 25%, 30,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종합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체 생산을 하거나 프리미엄 라인의 공정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격에 대해서 시중가 기준에서 내 수익성을 가져가기 어렵죠. 나도 가져가는 게 10%대인데 마켓에 띄워주고 나면 난 5%도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을 다 입점 제한을 받아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제조사에서 공식 벤더는 아니고 두 번째로 받는 뭐 서브 벤더라고 할게요.
분명히 이 공식 밴더가 종합몰에 입고돼 있거나 아니면 제조사 자체에서 종합몰에 입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판매하는 이 형태에서는 종합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기준에서 내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중간에 유통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종합몰은 이미 선전이 돼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처음 시작하는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해갖고 브랜드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기존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매출 거래 기준을 가지고 보여줘야지만 내가 그 이전 연도에 이만큼 판매를 했다 라고 하는 사업 타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입점 제안을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사업자분들이 또는 1인 창업자분들이 종합몰에 들어가기 좀 여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종합몰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앞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개인몰에서 성공했던 하나의 판매 형태죠.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인데 그 중에서도 소호몰, 개인 소호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타일란다라고 하는 쇼핑몰이죠. 이런 쇼핑몰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쇼핑몰들이 만들어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까지 만들었던 쇼핑몰들이 다수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쇼핑몰도 거래액들이 뭐 100억 이상 달성되는 쇼핑몰들이죠. 자,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뭘까요? 수수료가 없죠.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드라고 하는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이제 피지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시키거든요. 피지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카드 내잖아요. 카드 결제가 거의 90% 가까이 오고 있는데 카드 결제를 하는 기준에서 단말기에다가 카드 긁죠. 그 단말기를 온라인상에서 적용했다. 그게 이제 피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즉 전자지불 서비스예요. 이 전자지불 서비스를 나는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명 피지사들의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그 서비스를 내 사이트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입점되는, 그러니까 초기 등록 비용이라고 해서 20만 원 정도 가까이 초기 등록 비용을 내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결제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각 채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카드 같은 경우는 3.5, 3.4 또는 3.3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을 거래했다면 그거에 대한 3.3%는 피지사가 갖고 가요. 그런 부분은 수수료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적죠. 왜냐?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전자결제되는 수수료만 지원하는 게 이러한 개인몰 창업이죠. 첫 번째는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수료가 적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적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상품만 보여줄 수가 있죠. 아까 G마켓이나 종합몰이나 이러한 마켓들은 나 말고도 백만 명의 고객 대상으로 하는 이런 판매자분들이 있어요. 그 판매자분들 대상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저가 상품들을 보여줄 거고 나보다 더 성능 좋은 상품들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우선 내 사이트로 들어온 고객은 내 상품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객단가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상품의 구색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품의 개수, 못해도 100개 이상, 1000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고객이 들어오면 뭐 원피스를 하려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요, 원피스를 한 페이지당 10개, 약 50개를 볼 거 아니에요. 50개 보고 두 페이지 갔는데 그거 없다. 페이지가 2페이지 가니까 없다. 그게 딱 100개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 구매하겠어요? 1페이지 50개 다 봤어요. 그 다음 2페이지 누를 거니 상품이 없어요. 구매할까요? 최소한 2페이지까지는 상품이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100개 이상이겠죠? 못해도 1000개 정도는 상품이 보유가 돼 있어야죠. 내 사이트에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몰 하기 위해서는 상품 한 코드 가지고 판다라는 거는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몰의 장점은 상품을 내 상품만 노출을 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 하나, 그 다음에 수수료가 적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내 고객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시 사이트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회원 가입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활용 동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메일이나 문자나 생일 때에 맞춰서 쿠폰 지급이나 또는 결혼기념일이나 각각의 자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문자와 쿠폰을 보내줘서 재구매를 일으킬 수가 있죠. 또는 배송 상품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을 해서 이런 사이트의 쿠폰 발급 기능을 통해서 쿠폰을 같이 또 마케팅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 가장 큰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사이트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제 사이트는 전통주하고 식초를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자, 세종대왕 어조라고 하는데 다 모르시죠? 이게 단점이에요. 홍보 활동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비용만이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홍보 활동을 내가 내 사이트 홍보 활동을 전 우리 전자상거래 이용자 물론 타겟에 맞춰서 홍보한다는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개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초기에 못해도 개인몰 홍보하기 위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은 들어요. 그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해요. 개인몰 같은 경우는. 왜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은 발생되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타당성 검사를 해봐야 돼요.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야, 매달. 사이트는 고객이 보여지지만 들어오니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경우는 1년 동안 1억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홍보 비용을 투자하고 그달 남는 게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산의 위기에 있는 그러한 쇼핑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큰 장점도 있고 큰 단점도 있는 시장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소셜커머스 쇼핑몰이라 그래요. 소셜커머스 쇼핑몰은요 가장 초기야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소셜커머스 쇼핑몰도요 10년 이상 된 이런 소셜커머스 쇼핑몰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오픈마켓 비즈니스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가장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걸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이트에 딱 들어오잖아요.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쇼핑몰의 모든 상품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 중에 상품, 대표 상품 하나를 딱 보여줘요. 예를 들어 나이키 조던이다. 그럼 그 조던 상품 신발을 딱 보여주고 나서 가격이 원래 10만원인데 5만원에 측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구매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 요번 달 말일까지 1,000명 돌파 시 다 반값 판매.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있냐면 밑에다가 소셜 네트워크 홍보 기반인 뭐 페이스북이나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다음에서 나왔던 뭐 미투데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싸이월드 이런 게 쭉 밑에 아이콘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클릭을 해서 내가 분명히 나도 저 5만원에 구매를 하려면 저 도달 인원이 못해도 10만 명이 돼야 된다. 또 10,000 명이 돼야 된다. 그럼 저도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지인들한테 이걸 다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면은 반값 할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밑에다가 좋아요 공유하기를 눌러서 내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손님 고객들이 그 기반을 가졌던 게 예, 소셜 커머스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워너데이몰이라든지 뭐 이런 쇼핑몰들이 대부분 그 형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 물론 팝업창을 가리긴 해요. 팝업창을 가리는데 요거 다음에 볼게요 딱 누르면 그 뒤에 다시 나오죠. 상품들이. 근데 상품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딜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팔겠다. 그리고 구매 인원까지 나오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최저가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물론 대부분이 최저가라는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최저가가 아니면 입점하기가 좀 어려운 안 되진 않지만 어려운 형태인 거죠. 왜냐면 입점 제한을 해야 돼요.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딜이라고 하는 거에 입점 제한을 하고 입점 제한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즉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수료가 좀 절감이 되겠지만
그 형태에서 메인이나 프로모션 딜로 나와요. 그 형태에서 행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금액이 제일 싼 게 행사잖아요. 좋은 상품도 지금만큼은 싸게 할인하는 게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들이 모여있는 쇼핑몰이라는 얘기야. 이 형태는 소비자가 좋죠. 왜 안 좋아요? 시중 상품 10만원인데 막 30% 50% 할인해준다는데요. 좋잖아요. 하지만 판매자는 좋을까요? 판매자 안 좋죠. 판매자가 안 좋다는 이유는 자 모든 상품이 우리가 대량으로 판매하고 영급 박리담의 형태로 비즈니스 진행하진 않아요. 모든 상품을 가지고 내가 100원 뛰기, 1000원 뛰기 하면서 만 개씩, 10만 개씩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분들은 무조건 할인을 좋아할 거예요. 이 형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 어느 정도 판매량만 유지하겠다라고 진행을 해보면 차후에서 내가 가져온 게 별로 없는. 힘들기만 엄청 힘든 거예요. 한 1년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남는 게 거래액만 엄청 남았으니 내가 어느 정도 세무에서 잘 활용을 잘 못하시면은 네, 세금도 많이 낼 거고 그 형태가 발생되는 게 이런 소셜 커머스 쇼핑몰이나 물론 좋은 점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판매하다가 아 이제 이 상품은 내가 이거를 재고 소진용으로 좀 판매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여기다 올리면 수만 명의 구매자분들이 올라오기, 그러니까 수만 명의 구매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품들 구매를 해서 싸게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진 게 이러한 딜 형태를 가진 특히나 모바일의 접속 고객이 가장 많고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80% 이상이 모바일 접속 고객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쉽게 구매하는 저가 상품이나 생필품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자, 근데 판매자 입장에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판매 방식이 12%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요. 딜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15%까지 가요. 그 형태가 이제 소셜 커머스 쇼핑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장표를 좀 볼까요?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또는 스토어팜, 이러한 쇼핑몰 형태, 그리고 지구까지. 이러한 쇼핑몰 형태를 오픈마켓이라고 칭하고 있죠. 오픈마켓은 장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기준에서 가장 최적화된 게 오픈마켓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상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마켓이 어딜까요?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네이버나 또는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통합 검색 사이트들이 있죠. 다음, 네이버. 이런 통합 검색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 마우스 한번 검색해볼까요? 마우스. 자, 마우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쇼핑 더보기라고 하는 네이버 쇼핑, 즉 네이버의 쇼핑이라는 거는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또는 종합몰이든 모든 마켓들을 가격 비교나 쇼핑에 대한 상품을 보여주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여지는 상품들이 어디예요? 오픈마켓들이에요. 또 볼까요? 마찬가지로 오픈마켓 상품들이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가짓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오픈마켓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오픈마켓들은 무조건 소비자가 검색을 하면 판매량과 소비자의 클릭률과 그리고 구매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오픈마켓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뭐가 쉽냐면 입점이라는 게 쉽죠. 개인까지도 판매 활동을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품 하나 정도 있어도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회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그 이하의 여러 쇼핑몰들의 오픈마켓에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형태예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 인증, 통장 인증까지만 진행이 되면 판매 상품을 올리고 판매가 되면 내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기반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가지고 판매자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형태대로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요. 정산도 가장 빨라요. 아까 보셨던 쇼샤카마 쇼핑몰들은 정산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못해도 15일에서 그 이상을 소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 팔고 한 달 동안 또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려면 그 매입 금액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금이 없으면 소셜커머스에서 대량으로 상품에 대한 박리담의 형태를 진행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정산을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구매 확정 버튼 눌러주잖아요. 그 다음날 정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8일차에 일반적으로 배송 확정 버튼, 구매 확정 버튼 안 눌러도 8일차에는 정산 다 돼요. 하나 팔면은 그게 8일차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통장으로. 소비자가 7일 동안에 반품과 환불 이사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8일차에 바로 내 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게 판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픈마켓이 모바일로 들어오잖아요. 아까 보셨던 딜이라고 하는 프로모션까지 같이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소셜커머스 기반의 형태와 그리고 고유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상품들의 수, 그 상품 수와 소비자의 수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킨 게 오픈마켓이죠. 그 중에서 지마켓 같은 경우는 지구라고 하는 쇼핑몰을 오픈을 해서 지구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픈마켓이 좀 가지지 못했던 상품에 대한 한 상품에 들어갔을 때 가격의 증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원짜리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물론 만원짜리 상품도 있지만 플러스라고 하는 주문 옵션가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오픈마켓은. 그러다 보니까 2만원 정도로 상품을 또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만원짜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2만원짜리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구라고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본 그대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형태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 상품을 추천해주는 형태의 큐레이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다 큐레이션으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소비자한테 맞고 가장 좋은 상품만 선별해서 나오는 게 지구. 근데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지마켓에 가입을 하고 지마켓 상품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을 지구로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마켓 회원 가입을 하고 옥션 회원 가입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구라고 하는 형태를 지마켓 회원 가입으로 당겨와서 지구까지도 상품을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글로벌 판매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마켓에 올려놓은 상품들이 영문샵과 중문샵과 일문샵에 상품들이 같이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오픈마켓들이죠. 그래서 대다수 오픈마켓들이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마켓 옥션도 이 형태가 있다는 게 하나의 관건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크게 따지면 이 네 가지 형태의 분류에서 어떤 쇼핑몰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쇼핑몰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오픈마켓 맞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장점을 다 말씀드렸죠. 물론 단점도 다 있어요. 오픈마켓도 단점도 있고요. 소셜도 단점이 있고요. 장점도 있고요. 자, 장단점들이 고루 갖춰져 있는 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켓의 장단점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교육 강사 일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일반적인 창업자분들, 셀러분들이라고 칭할게요. 셀러분들하고의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저도 판매를 시작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약 3년 전부터 저희 양조장, 시골에 양조장을 운영하거든요. 뭐 저희 본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 사촌동생분이 양조장을 운영을 해요. 운영한 지는 한 5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게 전통주, 약주 탁주,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개발 중인데요. 3년 전부터 천연 발효 식초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올해 7월에 온라인에서 전통주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온라인은 가능했죠. 인증받은 개인몰과 그리고 우체국 이러한 마켓들에 한정적으로 판매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만 몰까지 확대가 돼서 오픈마켓도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는 전통주가 시작이 됐었고 브랜드를 좀 보여드리면 초정백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초정백님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쇼핑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입점된 마켓들 보이시죠? 옥션, 여기는 스토어팜이라고 해서 네이버 오픈마켓이라고 말할게요. 그 다음에 지마켓, 여긴 뭐예요? 확대 좀 해드릴까요? 팀은 뭐예요? 소셜커머스 쇼핑몰이죠? 여기 뭐예요? 그렇죠, 백화점. 네, 종합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신세계는 뭐예요? 종합몰. 자, 여기는 이제 뭐 AT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뭐예요? 오픈마켓. 지금 제가 등록되어 있는 마켓이 지금 제가 교육 중에 다 보여드렸던 마켓이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마켓을 우선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판매에 대한 전략화시키는 하나의 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그 사이트의 기준은 당연히 많이 판매되는 곳이겠죠. 많이 판매되는 곳에서의 소비자가 내 트렌드와 맞는 거고 거기서의 전략을 더 조금 더 올리시면 좋다는 얘기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물론 종합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유지를 하면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들어가기에는 뭐 거의 뭐 하늘의 별따기예요. 물론 각 정부 기관에서 도와주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곳에서 같이 도와줌으로써 내 상품을 입고하고 거기서 종합몰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각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개인 입장에서 올라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좀 키우고 판매 방식도 배우시고 나서 좀 점차적으로 개인 사이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종합몰이나 소셜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마켓을 운영하시는 게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더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수수료를 좀 보자면 오픈마켓 수수료는 6에서 12%까지 다양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이제 10%에서 12%까지예요. 네, 그래서 12%가 가장 많고요. 때때로 10%대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6%대의 수수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다. 수수료는 나중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세팅을 하잖아요. 내 카테고리가 뭐 전통식품이다. 체크하시면 그 옆에 몇 퍼센트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다 상품마다 틀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종합물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에요. 물론 그 이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 인터넷 쇼핑몰은 아까 PG 수수료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초기 등록 비용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래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라는 게 PG 수수료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이제 오픈마켓 채널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10%대에서 20%까지 이렇게 다양한 게 소셜커머스 쇼핑몰들입니다. 가장 쉽다는 거는 예, 진입장벽이 낮은 게 오픈마켓. 그 다음에 소셜커머스 쇼핑몰. 그 다음 어딜까요? 자, 이 둘 중에서 자, 개인몰도 좀 더 쉽겠죠? 개인몰은 자체적인 사이트 구축하고 상품 등록만 하시면 어느 정도 PG 결제 나요. PG는 내가 막 하고 싶어 나는 게 아니라 판매가 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상품이 못해도 10개 이상. 그 다음에 전체적인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이트들. 통신 판매업도 신고를 하고 밑에 주소하고 사업자도 다 게시를 입력을 했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카드사가 승인이 다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PG 승인이 나요. 그럼 그때부터 물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시간 좀 걸려요. 못해도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사이트 구축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더 걸리는 게 이거겠죠. 사이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될까의 기준. 자, 판매하시는 상품들이 다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판매 바로 준비하고 있다. 바로 판매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별로 없으시네요. 10분 정도 되시나? 다시 한번 손. 10분도 안 되시네요. 6분 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은 어디 남겨주시냐면 저희 교육 신청했던 사이트가 있어요. 나중에 오늘 처음 이거 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개인 사이트 있죠? 교육 사이트.
네, 여기입니다. 교육 사이트에 오면은 생방송 강좌라고 이렇게 탭이 나와요. 12월 생방송 일정. 클릭을 해보면, 네, 다양한 생방송 교육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오늘 창업 준비 과정 첫 번째 거.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지금 제 영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손 들었네요. 그쵸? 손 들었고, 바로 판매가 가능하시대요. 두 분이. 그쵸? 그리고 질문 되게 많이 주고 계신데, 우선 지부 등록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네, 다양한 이야기를 좀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비 상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교육 들으시고, 충분히 내 아이템이, 오늘 강사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기준을 가지실 때는 저런 게 좋겠다라는 하나의 제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자료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키워드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키워드에서 검색을 해서 그 상품들을 보죠. 그러면은 고객들이 검색하는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어디죠? 그쵸? 쇼핑몰하고 통합 검색. 인터넷 통합 검색에 뭐 국내 가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 초록색 창 네이버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의 검색 키워드를 조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쇼핑몰, 지마켓. 지마켓에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모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그럼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확률상으로 내 상품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네이버의 키워드 조회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 그리고 여러 쇼핑몰들의 키워드 조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자, 제가 포털 검색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털 검색 사이트에 하단을 좀 내려가 볼게요, 요 밑에. 그러면 비즈니스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검색 마케팅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제가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하시면은 다양한 좀 자료를 좀볼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한 아이디로 들어가고 광고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했죠? 광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작은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도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 도구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국내 점유율이 60% 이상인 이러한 포털 검색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니즈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업종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 체크 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식품 음료를 좀 보고 싶어요. 식품을 좀 팔아보고 싶다. 그러면 식품 음료 판매에 식품 중에 가공식품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했냐면 식품하고 음료 쪽에서 식품 음료 판매 쪽으로 식품 가공식품으로 갔죠.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조회하기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 1000개를 보여주는데요. 자, 월간 검색 수가 나오고 이 월간 검색 수는 최근 한달 동안의 검색 수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과 PC에 대한 구분 자료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화살표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리차순 정렬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높은 것부터 나오죠. 지금 모바일 검색 조회가 가장 높은 하나의 키워드가 김장김치 양념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대요. 그 다음에 수능 선물, 요번 달이었으니까요. 이전 기준에 최근 한 달. 그리고 절임 배추, 김치, 반찬, 동치미, 청국장, 순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분들이 또는 소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보만 확인하기 위해서. 뭐 김치 만드는 법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잠재 고객들이라고 하는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검색 수란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높은 거 위주로 또는
카테고리로 보지 않고요. 여기다 키워드를 아예 검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김치 조회하기 눌러보면은 자, 이 김치에 대한 조회수가 나오죠. 얼마만큼의 조회수가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수요 파악하기 위한 한 달치 최근 한 달치를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김치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검색수의 추이가 나옵니다. 검색추이 추이를 보면은 자 단위가 지금 K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1000이에요. 그래서 보면 5만 건 정도의 조회수 기준이 되어 있고 2만 5천 조회수 그 기준부터가 녹색 그래프가 한 5천, 5만 정도 이상씩 달성되는 게 보여지죠. 연말로 갈수록. 그렇죠? 연말로 갈수록 조회수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파란색은 데스크탑, 즉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인터넷 PC로 검색했던 거고 위에는 모바일. 모바일 검색 수가 더 아직도 많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이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래프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인터넷 쇼핑몰, 즉 대표적인 G마켓으로 가야겠죠. 자, G마켓 자료를 좀 보자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네이버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도 하단에 광고센터로 갔죠. 마찬가지로 G마켓도 하단에 보면 광고센터라고 하는 판매자 광고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고 회원가입은 아마 판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혹시 내가 판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2교시부터 판매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판매 회원 아이디로 접속. 자, 접속을 하게 되면요.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센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다시 로그인 할게요. 자, 로그인하게 되면 파워클릭 광고센터라는 게 한번 더 나오죠. 그 위에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형태랑 조금 비슷한데요. 카테고리를 세팅해볼까요? 카테고리를 쌀, 과일, 농수, 축산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간 그리고 옥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옥션 검색하기 검색을 돌렸더니요. 옥션의 카테고리는 쌀, 과일, 농수, 축산물 카테고리에서의 가장 1순위 키워드 조회가 가장 높은 거 지금 보면은 귤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쌀 20kg, 쌀, 절임 배추, 사과, 김치, 귤, 귤인가요? 굴인가요? 예, 굴이죠. 그 다음에 고구마, 과메기 순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마켓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귤을 팔고 싶어요, 귤을. 그러면 마켓이 지금 옥션과 G마켓이 두 개인데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회수 많으면 시작하겠죠. 물론 같이 시작하면 더 좋고요. 볼까요? 자, 옥션 같은 경우는 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조회수가 일주일 동안 11,000 정도 나왔죠? G마켓은요? 한번 볼까요? G마켓을 제가 다시 한번 세팅을 할게요. 검색을 하겠습니다. 귤 이렇게 G마켓 주간 귤 자, 귤입니다. 오, 11,000 거의 비슷하죠? 옥션과 G마켓의 지금 조회수는 귤 조회수가요 거의 비슷해요. 보다 보니까 이 형태는 좀 비슷하다.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마우스? G마켓 마우스 조회수 볼까요? 마우스 4,000 조회수 주간. 옥션은요? 옥션은 예, 3,000.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마켓마다의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고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옥션이 훨씬 더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G마켓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마우스를 검색하는 우리 유저분들, 소비자분들이 PC에서 검색을 많이 할까요? 옥션에서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할까요? 이 마우스가 PC 검색 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모바일 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볼까요? 자, PC 기준의 마우스는 자, 검색을 해보니까요. 1700. 모바일은 1300. 예, PC가 좀 더 많죠. 자, 이거는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나중에 내가 소비자분들한테 먼저 노출하기 위한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 광고는 모바일과 PC를 다르게 적용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바일만 노출할 거야. 또는 PC에만 노출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서 광고 전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자료를 좀 토대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보셔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G마켓 같은 경우는 베스트라고 하는 형태가 메인에 나와요. 보시면은 G베스트. 이 G베스트 내에서는 각 카테고리마다 현재 판매가 가장 높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 상품들을 보면서 가격하고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G마켓 베스트 100 상품 다 보시고요. 카테고리마다. 내가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이든 신발이든 의류든 여러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1등 판매자의 어느 정도의 거래량,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구매했던 상품들이 어떤 상품인지. 예를 들어서 롱패딩이 많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이 롱패딩에 구매되는 색상은 어떤 컬러가 제일 많이 구매되냐, 소비자들이 흰색이 많이 구매를 하냐 아니면 검정색을 구매를 하냐 하냐는 기본적으로 올라왔던 판매자분들의 어느 정도 구매된 이력을 보면 돼요. 이따 2교시 때는 그거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 갖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